나도 치밥 안 먹어봤어. 28년 동안. 안녕히 계세요, 새끼들아. 자, 여러분들.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신메뉴 먹방보다 전에 먹었던 그 김치찌개 먹방. 그런 게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거 좀 자주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왔냐? 지코바 치킨이에요. 지코바 치킨을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치밥 유행했잖아요. 근데 저는 3년 늦게 합니다. 왜냐고요? 저는 치밥을 처음 먹어봐요. 치코밥 저번주에 처음 먹었거든요. 아니 처음 먹어봐요. 너무 맛있는 거야. 친구랑 밥이랑 먹길래 내가 한입 뺏어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비벼 먹어봐야겠다 그랬더니 이미 치밥이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제 인생 처음으로 치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코밥이 이렇게 왔는데 이거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뚜껑 그릇을 가져왔어요. 여기 오뚜기 밥도 데워왔죠. 붓고 기다려봐 얘들아. 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야. 떡 빼고 살 발라 찢어서. 떡은 넣으면 안돼 얘들아. 절대 안 된다고? 야 김치찌개도 니들이 먹지 말라 그랬잖아. 먹었더니 조회수 잘 나왔잖아. 그 댓글에 니들 잼빌이지 소마시보 왜 안 먹어 이러고 달렸잖아. 니들 말 그 이후로 내가 안 믿겠어. 너네는 나에 대한 신용을 잃었어. 자 일단은 이렇게 다뤄놨고 가위 가지고 올게. 자 이제 살코기를 거거 이거 아니라고?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니들이 얘기해봐. 뭐 치밥 하는 법 교과서가 있어 얘들아? 그냥 말 내가 밥 비벼 먹으면 치밥이지. 자 여기에 참기름 뭐 이것도 넣는 거 아니라 하세요. 내 맘이에요. 선 넘었다고? 아 얘들아 먹는 거에 공식이 어딨어? 그냥 맛있으면 장땡이지. 하여튼 요즘 인터넷에 애들 다 망쳐놨다니까. 그냥 애들이 자기 주장이 없어. 자기 주장이. 자 얘들아 맛있어 보이지 않니? 여기 김도 좀 뿌릴까? 김이집에 있으려나? 있다 얘들. 야 존나 맛있겠다. 고기가 잘려갖고 밥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야 딱 맛있어. 개 맛있는데? 야 치밥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후순한 사람 나와. 이게 아니면 뭐야. 참기름 넣지 말라 하네. 나와 더 넣어야 돼. 한 입만. 나도 치밥 안 먹어봤어. 28년 동안. 아, 그냥 양념치킨 생각해갖고 비벼 먹으면 좀 달 줄 알았거든요. 진짜 그 약간 그거 같아요. 철판 요리 있잖아요. 뭐 닭갈비나 아니면 뭐 곱창 볶음이나 그런 거 먹고 나면 밥 볶아주잖아요. 그 볶아 먹는 그 소스 같아요. 야, 이걸 왜 처음 먹었지 나는? 나 너무 맛있어 멘트를 못 지겠는데 얘들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여기서? 아 맛있어. 야 얘들아 나 개화날라 그래 진짜. 떡 넣지 말라는 사람 누구야? 나와. 떡이 지금 어쩌다 하나 딸려 들어갔거든요? 그거랑 같이 먹었거든요? 존나 맛있잖아. 니들 자꾸 이게 순수 들 거야? 어? 떡 넣었으면 훨씬 맛있겠구만. 원래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은 어? 저 선택은 내가 했다고요? 야 너네 내가 하는 거 다 뭐라 그랬잖아. 내가 그럼 눈치를 내가 아무리 안 봐도 한 번쯤은 볼 수 있긴 않겠니? 내가 막 치킨 이렇게 국물 담으니까 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여기다 밥 부으니까 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양념 이렇게 떡 넣으니까 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인터넷 방송 오래 하면 생기는 게 뭔지 알아요? 불신이에요 불신. 씨발 형 그러려고 틀리면 우리 탓할 거잖아. 순수를 안 두시면 돼요. 순수를 안 두면은 탓할 사람이 없어요. 내 탓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원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에요. 기본 배치부예요 그거는. 야 맨날 이상한 신메뉴 먹다가 세리셀러 한번 먹으니 존나 맛있다 진짜. 역시 꾸준히 팔리는 건 이유가 있어. 야 더 먹어 더 먹어. 아직 모자라 아직 모자라. 봐봐 야 니들이 떡 넣지 말라고 하고 딱 뜨겁게 했다고 니들이 떡 넣지 말라고 그래갖고. 지코밥 닭똥집도 먹어봐. 존 맛이라고? 왜 얘기 안 했어? 닭똥집 있는 거 왜 얘기 안 했어? 순수질이라? 그런 거는 순수도 어때요? 아 개맛있다 얘들아. 이거 이렇게 맛있냐? 먹은 것 중에 몇이냐고? 야 어떻게 딱 1등 2등 3등 그런 거 나눌 수가 있겠니? 그냥 이미 일정 경지에 이르면은 거기서 거기야. 음식은 아래로부터 1등을 만들 수 있지만 위로부터 1등은 못 만들어요. 자 남은 거는 여러분들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등도 못하네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배가 완전히 차지 않았지만 배 존나 부르면 그거 알죠? 기분 나쁘게 배부른 거 너무 부룩하고 그게 실을 뿐더러 그리고 떡만 이렇게 남겨놓은 버리기 때문에 내일 떡이랑 당이랑 같이 볶아 먹으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슈! 야, 너네 그거 알아? 지코바가 원래 그 지방에서만 파는 치킨이었다며? 이게 대전인가 대구인가? 거기서 유행하다가 서울로 올라온 거래. 상경한 거야. 사람으로 따지면은 내가 이제 지방에서 음악하던 사람인데 이제 슈퍼스타 K 같은 거 나가가지고 방송 타고 갑자기 이제 그 유명해져갖고 방송 찍으려고 유명해져갖고 서울로 올라온 그런 느낌인 거죠. 메이저가 돼버린. 그래서 이 친구 되게 실력파입니다. 치킨 꼴등은 뭐냐고? 우리 동네 치킨이었어. 우리 동네 그냥 이름 없는 치킨이었는데 치킨에는 원래 염지라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튀김에만 양념을 하는 게 아니고 살에도 짠맛나게 양념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싱거워. 니들 생각해봐. 쿠라리 딱 물었는데 튀김만 좀 짜고 고기에 간이 안 돼있어 봐. 눈에 맛대가리 없거든요. 근데 내가 먹은 집이 그랬어요. 진짜 신기하게 치킨을 씹는데 생고기 씹는 맛나. 그게 최악이었습니다. 제 생각에.